아, 너무 피곤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마트가 딱 봐도 지금 엄청 매장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저 솔직히 오늘 자신 없어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아예 들을 생각이 없네. 가시죠. 어유.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 과장님이십니까? 네, 제가 최영진 과장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여기 마트에 먹을 것도 많은데 밥 좀 주고 시작하시죠. 혹시 아침 안 드셨나요? 아, 예. 안 먹었습니다. 저는 일단 먹고 나와서 네. 뭐부터 하면 됩니까? 네, 일단은 검수장 업무를 처음 시작을 할 건데요. 검수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상품들, 오늘 진열해야 될 상품들. 네. 일요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판매할 상품들은 이렇게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일요일은 네. 안 들어와요? 일요일 날도 쉬셔야 되니까.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일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네, 오늘 들어온 상품들입니다. 아니, 이걸 다 하라고요? 이거를 일단은 네,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이제 검수를 시작을 좀 해주셔야 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나래비로 이제 나래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네, 검수 완료.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회장님, 이 정도면은 10개, 30개. 네네. 처음 하시는 30개. 건데 조용! 조용! 지금 헷갈려요. 지금 네네. 숫자 셀 때는 말 시키는 거 아닙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30개. 네. 지금 기다리시는 건가요? 네, 물건 갖고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진열을 해야 돼서. 이게 속도가 좀 어떤가요? 좀 늦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억울합니다. 자, 이제 물류 검수 업무 끝났으니까 네. 이제 검수한 상품들 이제 매장 진열 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쉬고 바로 가요? 빨리 해야죠. 이제 고객님 기다리시니까. 네. 근데 이거 지금 양이 네. 좀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제 혼자 하기 좀 버거울 것 같거든요. 그쵸? 저희 또 우리 일 잘하는 우리 네. PD가 일을 엄청 잘해요. 야, 같이 하시죠. 과장님, 저 전화가 네. 아 전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어우, 이거 계속 쭈그려 앉아서 하니까 이거 우리 빨리 끝내고 빨리 촬영 종료하는 게 우리한테 다 이득이 아닙니까? 이런데 카메라 다 그냥 박아놔요. 그리고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드디어 쉬는 시간이네요. 네. 아까 듣기로는 네. 이 마트가 네. 뭐 사회적으로 어떤 기부 활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런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마트를 좀 강조한 상표 기업으로서 현재 그 겨울마다 연탄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착한 가게로 현재 그 사랑의 열매 이제 기부도 하고 있고요. 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직원들에 대한 그런 복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고 네. 네, 학생들 위해서 장학금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경우에 네, 이사비 지원. 그리고 이제 혹시 취미가 같은 직원들이 있을 경우 동아리 활동할 때 동아리 활동 지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전염병의 확진지 그런 회사 아웃 같은 경우도 그런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복지네요. 네, 복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정리하고 있었어. 아니, 정리하고 있었다고요. 칼이 어디 있을까?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 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한참 찾았잖아요. 정리하고 있잖아요. 보면 몰라요. 오늘 행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행사? 네. 수요일 기준으로 행사가 있다고 듣긴 했었어요. 행사.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무슨 행사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또 개그맨들이 네. 행사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아, 뭐 마이크 같은 거 뭐 차고 하는 마이크요? 건가요? 네, 마이크는 일단 필요 없고요. 네, 일단 바나나 포장. 네, 뭐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거 제가 지금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품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러면 네. 행사가 아니라 행사 준비잖아요. 그렇죠, 행사 준비죠. 랩을 이불 덮듯이 한번 덮어주시면 돼요. 잡고 당겨주셔서 등을 싸주시고요. 끝이에요? 한 겹? 네, 이렇게 한 겹. 그렇다면 저랑 한번 바나나 많이 포장하기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저랑 하시게요? 네. 저랑 하실까요? 자, 이렇게 하시죠. 제가 만약에 이기면 여기서 오늘 촬영 종료하는 걸로. 어때? 콜. 짝? 살짝 늦게 누른 것 같은데. 아이고, 손 떤다, 손 떨어. 쉽지 않다. 아이고, 꼬였다, 꼬였어. 이거 분명히 상품성 있게 포장해야 됩니다. 오호, 오호. 자, 퇴근이로다. 착한 PD님이 또 나를 일찍 퇴근시켜 드리려고. 아니, 과장님, 랩 이렇게 과소비해도 됩니까? 시작! 여러분들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게 PD 거, 이게 제 겁니다.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오늘 바나나 포장 네. 네, 승리자는 김두영 씨입니다. 예! 자,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분명히 아까 저기서 퇴근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나를 계산대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 반품이에요? 뭐 다시 진열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집에 갖고 갈 거 지금 여기서 장 봐가지고 나한테 계산하라고요? 네. 봉투 필요하신지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안 물어봐도 됩니다. 네. 물어보시세요. 직접 다 들고 가세요. 본인 옷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오늘 마트에서 일해보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누군가는 여기에다가 이걸 진열해 놓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이것저것 이렇게 집었다 놨다 안 하고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카드 줘요! 어디 그냥 갖고 가려고. 저 이거 무조건 할 겁니다. 어? 저 주신다고요? 그래도 마트 일하는 거 배워보니까 나름 재밌네요. 나는 재밌고 아, 몸은 힘들었지만 아, 열매니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건 제 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